내 가로강이 유유히 흐르는 하이델베르크. 과거에 괴테, 쇼팽과 같은 예술가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 도시로 찾아들었고 후세에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. 칼 테오도르 다리에서 본 하이델베르크 섬. 그 위용이 대단하다. 이 성은 13세기에 원래 주거 궁전으로서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다. 지금도 궁전을 보수하고 있지만 16세기에 개조된 뒤 한때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르네상스 양식의 주거 궁전으로 뽑히기도 했다. 성 안을 들어가 보니 지하실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. 나도 그들을 따라 가보았다. 같이 가보니 포도주 저장고가 있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인통이라는데 한쪽 계단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다. 나도 그들을 따라 올라가 포도주 저장고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었다. 20만 리터가 넘는 와인통은 현재 내부를 공사하고 있었다.